이번 주에는 지난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 말씀이 계속 이어졌는데 부담이 됩니다. 마지막이라서 마치 결론과도 같이 말씀을 전해야 될것 같은 부담이 되는데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바울이 받아서 전한 말씀, 그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이 그저 자기가 연구하고 뭔가 특별한 것을 깨달아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서 전한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전도사 처음 할 때요, 본교회에서 신학교 2학년 지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동네에서 다 진교 형, 진교 오빠 그렇게 부르던 사람이 전도사가 되고 나니까 이게 전도사 노릇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체성도 좀 갖기가 어렵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자리가 정말로 두렵고 떨리고 그랬습니다. 더더군다나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보냈냐면은 CCC라고 아십니까? CCC. 예,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룹, 그런 동아리, 그런 단체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국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체예요. 근데 이 CCC가 특징이 뭐냐면은 아마도 여기서도 대학 다니시면서 CCC에 가입하셔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혹시 나 CCC 했었다 하고 하시는 분 혹시 손 잠깐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몇분 계시네요. CCC의 특징이 뭐냐면은 거지전도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 동네에 뭐가 왔냐면 거지전도대가 왔어요. 교회에 가가지고 얻어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제 부족한 걸 알고서 저한테 저 친구들 따라가서 같이 동네 다니면서 전도해라.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그렇게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따라갔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마음이 끌려서 가게 된 것은 그곳에 예쁜 자매가 있었기 때문에 예, 예쁜 자매가 있더라고요. 미국 LA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CCC 수련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제 필드에 나가서 동네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사역님만 들고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 교회였죠. 저는 따라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자매님들이 더 많았는데요. 길을 가면서도 이렇게 중보기도 하면서 가더라고요. 일종의 땅밟기죠. 땅밟기 하는데 제가 좋았던 건 이렇게 손을 잡고 가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예, 예쁜 자매가 옆에 있으면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우리 그러면서 기도하자 그러는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예. 그곳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사님이 먼저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집에 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사형님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사형님만 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도대체 저분들이 알아먹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좀 해보세요. 그러길래 저는 뭔가 이렇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전할까 생각하다가 무언가 이 사형리에 있는 내용은 간단한 내용인데 이걸 좀 재밌게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의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솔직히 이건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죠. 도대체 어디서 들어먹은 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 나름대로 회색을 해서 들려주려고 하는데 뒤통수가 따갑더라고요. 예, 뒤통수가 따가운 걸 느꼈습니다. 이분들이 뒤를 탁 쳐다보니까 이분들이 분개한 모습이 보입니다. 도대체 사형님만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먹는지 모르게 제가 막 이러고 저러고 막 할머니 웃기려고 그러고 막 이상한 코미디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뒤에서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기도 많이 한 분들이라 전도사님 사형님 복음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복음이 능력이 있거든요. 전사님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부드럽게 감사하게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내가 그때 도대체 무슨 짓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복음이 정말로 능력 있고 사역님만 가지고 전도를 해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인하여서 회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자신의 뭔가 심오한 해석과 심오한 복음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서 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아 자식이 자신이 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 그 구원의 복음이 너무나도 능력이 있고 그것이 값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개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 서신을 많이 쓰고 전도도 많이 하고 엄청난 능력을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 사람이니까 마치 예수님이 아니고 바울이 기독교의 기둥을 세운 사람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면 바울이 큰 일을 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비판적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한 온전한 복음을 뭔가 이렇게 비틀고 바꿔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복음 자체가 바울이 만들어낸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도 뭔가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예수가 전한 복음과 그 말씀은 바울이 그 서신에서 전한 것과는 조금 다른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복음을 변질시킨 사람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 바울은 조금 심한 말로 하면 이렇게 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복음을 변개한 사람이면서도 복음을 변개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게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복음의 저작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 요즘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뭔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걸 써먹으면은 소송을 겁니다. 이건 내가 만든 거야. 저작권은 나에게 있어. 그러면서 그 권리를 주장하죠.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기 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복음이 자기의 거라고 착각하고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바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십니까? 바울이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변개했다라고 하는 것이 옳다면, 그 말이 옳다면 바울은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주제도 모르고 복음이 자신의 것인양 주장하는 얼토당토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바울은 참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받아서 전한 사람입니다. 그 복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귀중하기에 그것을 변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가 좀 왔죠? 비가 오는 날에는 뭐 생각나는 게 없으십니까?
뭐 이렇게 먹을 게 좀 땡기는 게 있지 않으세요? 빈대떡이 땡기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면발이 땡기고 국물이 땡긴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는 칼국수집 중에서 아주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제가 칼국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 집 가가지고 칼국수를 먹어보고 야 이게 바로 칼국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먹어본 칼국수를 남들에게도 권합니다. 여기 가서 근데 칼국수가 만 원이에요. 비싸죠. 만 원짜리 칼국수 쉽지 않습니다. 선뜻 가서 먹기. 근데 누구든지 데리고 갑니다. 여기 가면은 후회하지 않아. 칼국수를 가서 같이 먹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꼭 말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절대 후춧가루나 다른 다대기나 다른 거 넣으면 안 돼. 이 국물의 진한 이 오리지널리티의 이 국물 맛을 보려면 다른 거 섞으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국물 맛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그 맛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다른 거 섞으면 안 됩니다. 복음의 진술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양념을 가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복음만으로 능력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거지 전도대들이 전했던 사형리의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읽은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계획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것을 바라십니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땅의 것만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만을 바라고 세상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늘의 것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복음조차도 값어치 없이 여기게 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계획에는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간절히 바라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진정으로 바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기 위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예정하고 계획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십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이분 덧다가 이럴 때 아멘하라고 쓰는 주신 겁니다.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계획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그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이럴 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마음의 거리낌이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감주교에서 이건 장로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예정하셨다. 이거 장로교 교리 아니야. 저도 감리교 신학대학 다니다 보니까 만인 구원선을서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마치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처음부터 구별해놨다 그렇게 오해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좀 걸림이 되거든요. 근데 웨슬리가 만인구원설을 이야기한 것은 모든 사람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전도를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만인구원설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혹시 거리낌이 된다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가 달린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먼저 읽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6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저 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대기업 회장님이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취업 못해가지고 고민인 분 많죠? 아, 우리 자녀가 빨리 취업이 되고 특별히 대기업에 취업이 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 그런 생각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전에도 이건희 회장 얘기했는데 하여튼 삼성이 제일 크니까 이건희 회장 얘기하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그러는 거예요. 내 자녀가 면접을 보는데 실은 얘를 뽑기로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뽑기로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뭐 캐고 들어가 보면은 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면접 보고 있는 이 자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이유도 없이 시험도 제일 못 보고 능력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아무런 스펙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뽑혔어요. 뽑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낙하산이에요. 누군가의 백으로 들어왔어요. 누군가 연줄 때문에 삼성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뽑힌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거 낙하산이잖아. 정정당당히 나는 시험을 쳐서 삼성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빼앗았어. 그러면서 분개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마치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구원할 사람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달리고 뭔가 마음의 걸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거저 은혜로, 거저 내 자녀가 낙하산으로 삼성이라도 들어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따지고 떨어진 사람은 도대체 어떡하라고 그러면서 분개하실 분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꼬아서 생각하십니까? 실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 뭔가 실은 저도 구원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역을 한다 하면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만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좋았던 것은 나에게도 아직 가능성이 있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말이 좋았던 거죠.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에 대해서 아멘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3절 말씀부터 시작하기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사형리의 두 번째 원리가 이렇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그 모든 계획들을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설령 듣는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요거는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나는 예외야. 설교하는 저도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이런 센 얘기는 하기가 좀 부담되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그런 얘기를 꼭 토로 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로 나눠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들 이런 놈들이지 라고 하면서 회개해라 그러면서 전도지 나눠줄 때 전도지에 들어있던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떠나 있고 그 사랑을 잊고 은혜에서 떠난 자가 되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손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꾸미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신의가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 때에만 우리 자신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때에야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요, 후회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후회까지만 합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 글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한국교회는 회는 있고 개는 없다. 회까지만 하고 개는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일주일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음부터는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가서 똑같이 그 삶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일주일간 살아온 거는 후회는 하는데 돌이킬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돌이키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3의 원리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안에는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형리에 저는 이거 바꾸면은 뭐라고 할 분들이 있겠지만 요거를 조금 첨가시키고 싶습니다. 저보고 조금 고치라고 한다면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그것을 체험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안에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그 경지에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 전에 십자가가 얼마나 크신 능력이 있으신지,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십자가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냥 죄사함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냥 용서한다 말 한마디면은 저 우리도 부담 없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피 안 흘리고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 그것을 통하여야만 우리가 모든 죄를 해결함 받고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우리 또한 삶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절규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버림받은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그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 마음이 그 정도로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의 절규마저도 외면하실 만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높고 크신 그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저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치부하려고 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면서 아 예수님 너무 불쌍해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면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고 눈물 한번 흘리고 마는 것으로 끝난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처참한 고통을 당하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어야만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겠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서산제일교회 오고 나서 이렇게 가끔씩 수요예배 때 드럼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 목사님 재주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기분이 좋긴 합니다. 음악적으로 소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기분은 좋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제가 드럼 학원을 한 3년 다니고 기타 학원을 한 5년 다니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은 좀 으쓱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거는요, 그냥 물려받은 겁니다. 예,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피아노 앉으시면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피아노도 치시고 드럼도 대충 두들겨 맞추시고 막 그러는 재주가 있으셨어요. 유전으로 예, 피 속에 그런 게 조금 흐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거 누가 칭찬을 하면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닌데, 노력해서 된 게 아닌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물려받은 것입니다. 전에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내 노력으로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씩 자랑할 것이 생각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과 비교되는 것은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그러면서 마음속에 뭔가 불뚝불뚝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공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값없는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면 사도 바울이 값없이 전한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감사하게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제가 이렇게 부르고 싶었던 찬양인데 시간이 되면 그 찬양 한번 불러야지 생각했는데 미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영접했다면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안위하죠. 저 인간하고 같이 사는 것만 해도 나는 충분히 십자가를 지고 있어. 그런 때 없으십니까? 이 자식,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자식, 이게 십자가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충분히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안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어쩔 수 없이 내 삶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 물론 그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요, 그냥 저 인간하고 같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내 십자가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매여서 비록 죽음과 같은 고통이지만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인간아 잘 들어.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남 옆구리만 찌를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잠깐 인사해볼까? 이게 인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난도 기대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어렵죠. 인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고난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아 고난 너무 좋아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이거 미친 거죠. 고난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렸을 때 약을 먹잖아요. 치료받기 위해서 배탈이 나가지고 약을 먹게 됩니다. 어머니가 약을 주시죠. 엄마 배 아파 그러면은 소화제 먹어라 그러면 소화제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약 먹기가 싫잖아요. 이거 쓰잖아 그러면서 약을 먹기 싫어하는데 어머니가 약을 주시면서 페스탈 배아제 그런 약을 주시면서 요거는 쓰지 않은 약이야 그러면서 주십니다. 실제로 쓰지 않은 약이 있죠. 겉에 뭐가 발라져 있습니까? 이렇게 설탕이 발라져 있어가지고 당이정이라고 합니다. 당이정 소화제를 주면은 이거 진짜 단데? 그러면서 입에다가 넣고 물을 빨리 먹고, 아주 어렸을 때 얘기죠. 빨리 먹고 이거를 삼켜야 되는데 삼켜야 그게 약이 되잖아요. 삼키지 않고 겉에 당이정에 설탕을 빨아먹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쓴 게 확 나면 으악 그러고 뱉어버리죠.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쓴맛이 나는 십자가도 져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고난이 다가오면 으악 그러고 뱉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고난도 거쳐야만 십자가를 져야만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말씀 한 절만 읽고 결론은 영상으로 좀 매드려고 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임팩트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는 선교사님이 있어서 그분의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볼 영상은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어떤 선교사님의 영상입니다. 잘 짜짓기가 잘 됐는데요 이렇게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SNS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 예수 믿지 않는데도 이 영상 보면 울림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복음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도대체 무슨 의미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얼마나 실제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셨습니까?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이다. 네 놈의 목숨을 뺏겠다. 네 건물을 뺏겠다. 너의 조직을 와해시키겠다. 너의 모든 걸 빼앗겠다. 너 그러고 남은 거 있느냐? 이걸 쉽게 말하면 너 예수면 다냐? 이렇게 말할 때 살아있는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예수 예자도 못 들어보고 교회 교자도 못 들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다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집구석에 태어나서 소망이 없는 시간에 나한테 찾아오셔서 그분이 들려준 말은 신학적인 말도 아니고 대단한 무슨 실력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었다더라. 넌 내가 너를 대신해 죽을 만큼 소중한 놈이다. 내 인생의 의미도 내 인생의 가치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를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난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난 그 한마디가 나를 감동시키게 충분했다.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피조물인 나를 위해 생명을 내줬다는 사랑 표현 외에 무슨 증거를 더 구하겠나? 너 예수면 다냐 그러면 가만히 조용하게 대답할 수가 없어. 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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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다일 뿐만 아니라
나만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너도 필요하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엎어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부끄러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절대 내가 아무리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넘어졌어도 그 현실보다 더 큰 건 날 사랑해서 십자가 져주신 주님의 십자가 더 큰 결론이야. 나는 주님에게 신실하지 못한 때가 있었어도 주님은 신실하셨어. 나는 주님에게 약속을 어긴 때가 있었지만 주님은 나에게 한 약속을 단 한 구절도 어긴 적이 없으셨다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감히 나의 나된 것을 말하라면 주님의 은혜 받게 없어. 새끼손가락 하나도 주님 없이는 나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그 주님이면